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이의 모카 샤스파입니다. 오늘 만남을 촬영한 그레시스. 아까 찍었어요? 나 모르게? 네. 나 모르게 이걸 찍은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찍고 있는데. 야 세상에. 진짜 내가 찍었으면 좋겠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하긴 했는데 진짜 찍을 줄은 몰랐네요. 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모카 김하정입니다. 제 자리를 탐내고 있는 샤스파이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네 오늘도 GV70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GV70 오늘 뭐 여기저기서 뭐 게릴라 전시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막 판교에서 주행을 하고 가로수길에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당황스럽기도 하네. 제네시스 GV70이 출시가 12월 말 정도 되거든요. 아직 두 달이나 남았죠. 두 달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거리를 다 돌아다닌다. 베일도 없이. 그쵸.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GV80은 정말 꽁꽁 싸매서 네. 유출이 된 게 거의 출시하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오픈된 건 바로 그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뭐 사실 여기는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품질 이슈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완전하게 잠재우겠다 라고 하면서 이 제네시스 GV70을 100대를 뽑아서 내부 직원들 각 부서에다가 일일이 나눠주고 두 달 동안 모든 현대차 직원들이 다 테스트하고 나면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데 또 모르죠 뭐 그야. 그쵸 뭐 신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네네.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긴 하죠. 여기 장소가 지금 가로수길에 마시모두띠 바로 앞이에요. PPL입니까? 아니 너무 뒷광고가 딱 여기잖아. 아무튼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뭔가... 요즘 마시모두띠가 오늘부터 세일하거든요. 아 오늘부터 할인을? 오늘부터 세일하는데 딱 그때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뒷광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PPL을 높이시죠? 아 나 마시모두띠 옷 많이 입고 있는데 PPL 좀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나 기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색깔은 무슨 뭐 국방색이에요? 뭐야 이거 뭐 위장 국방색이긴 한데 GV80과 네. 같은 국방색은 아니고 GV80보다 네. 약간 조금 더 밝은 초록색이에요. 더국방 같아요. 더국방이긴 하죠. 유광보다 무광이 좀 더 멋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 저뿐인가요? 무광 색깔이 옵션이기도 하니까 멋있으니까 옵션으로 빼놨겠죠. 요즘은 전체적으로 크롬을 죽이는 게 더 대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무광이 좀 더 멋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어떤 차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네. 한번 샤스파이가 어떤 차였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이의 모카 샤스파이입니다. 요 뒤에 기반용의 모카라고 붙어있는데요 저거 이제 날리고 샤스파이가 붙을 차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단독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고 오늘 김한영 기자님이 많이 바쁘셔서 GV70을 직접 만나본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모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GV70 전면부를 살펴보면 전면부 상당히 멋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전면부? 잘 퍼져있다? 그쵸 되게 차체가 균형감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어디 하나 튀는 부분 없이 딱 제네시스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헤드램프도 딱 두 줄로 되어 있었고 그릴도 오각 그릴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적인 디자인 속에서도 약간 과격함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4개의 쿼드램프가 들어있는데요 70 시리즈에서는 쿼드램프가 안 들어간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G70만 그랬고 GV70에서는 쿼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 그릴로 되어 있는데 그릴이 조금 위쪽에 붙어 있어요. GV80이나 G80처럼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오는 타입이 아닙니다. 조금 위쪽에서 끝나는 타입 그리고 둥글게 끝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번호판이 너무 높게 붙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액티브 셔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쪽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고요. 바람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셔터를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연비 효율이라든지 조금 더 열 효율에서도 조금 더 개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 하이그로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범퍼의 유광 하이그로시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돌방 같은 게 튀면 하이그로시 부분에 흠집이 쉽게 나서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디자인상으로는 굉장히 이점을 살린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범퍼 사이드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격하죠. 기역처럼 엄청 크게 꺾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다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의 다 가짜고 정작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은 바퀴 쪽입니다. 그러니까 양끝 사이드 부분밖에 없어서 실제로 저기가 역할도 못하는데 저렇게까지 크게 뚫려있을 이유가 있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더 부분에서 조금 특별한 처리를 해뒀는데요. 레이더 부분이 그냥 사각형으로 잘라놓은 타입이 아니고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홈을 파놨어요. 그래서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레이더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좀 형상화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게 워낙
조그마한 부분이라서 티가 잘 안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세심하겠다는 게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측면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욕을 하셨잖아요. 이 차량이 딱 그 욕먹은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1인치 휠이고요,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에 40에 R21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욕이 많았어요. 휠이 너무 징그럽다, 환공포증이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조금 너무 튀지 않나 라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네시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등급에 따라서 휠이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다 좋다 이런 건 깔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좋으면 저거 선택하면 되고 좋으면 요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리고 본인 옆쪽 라인부터 이렇게 종이 접기 하듯이 라인이 날렵하게 접혀서 뒤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감탄스러웠다고 해드릴까요? 뭐 아반떼부터 시작해서 투싼 그리고 GV70까지 철판을 이렇게 여러 번까지 찌그러서 접는 거, 이거 사실 이전에는 힘들었었던 디자인 방식이거든요. 예전 차량에서는 철판을 이렇게까지 찍어내면 철판이 찢어져서 쉽게 이렇게 가공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철판 찍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까지 디자인할 수 있었으니까 핸들기아차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야 확보는 좀 더 용이하게 될 것 같은데 단점도 있죠. 사이드미러를 접었을 때 차에 딱 붙지 않다 보니까 약간 차체에서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차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는 GV70은 폭이 넓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되어 있으면 조금 욕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옆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를 SUV라고 불러야 될지 형 SUV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크로스컨트리라고 불러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측면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쪽을 봤을 때는 저게 쿠페형처럼 깎여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랑 동급 모델인 X4와 비교를 해보면 쿠페형 SUV치고 좀 서있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X3도 아니고 X4도 아닙니다. 한 X3.5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옆면을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거는 약간 외관 스타일 같고 전고가 낮은데 뒤쪽이 깎여 있는 거는 쿠페형 SUV 같고 또 지상고를 봤을 때는 또 SUV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이 차량이 경쟁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게 됩니다. SUV의 실용성은 좀 살렸고 쿠페형 SUV의 멋도 조금 살렸다, 중간에서 장점만 뽑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후면부를 살펴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에 붙어있는 보조제동등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보조제동등이 몇 번 꺾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약간 제네시스 엠블럼 같나요? 그죠, 약간 제네시스 엠블럼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머플러죠. 머플러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 주먹 있잖아요, 머플러에 주먹을 넣어봤는데 그냥 머플러에 들어가더라고요. 머플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벨로스터엔도 머플러에 주먹을 넣어봤을 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GV70은 머플러 팁 안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히든타입 리어 와이퍼는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X3 GLC도 히든타입 와이퍼가 아닌데 왜 도대체 제네시스만 히든타입 와이퍼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뭐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긴 하죠. 제네시스만 히든타입 와이퍼를 장착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투싼이나 소렌토 같은 차량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딱 봤을 때 저 차는 왜 이렇게 후면부가 지저분해 보이지?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 와이퍼가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GV70은 딱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리어 와이퍼가 밑에 붙어있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리창이 위아래 폭이 굉장히 좁고요, 좌우 폭이 엄청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어 와이퍼를 이용해서 최대한 뒷유리를 다 닦으려면 하단부에 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하시죠. 리어 램프가 정말 브레이크 등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아쉽다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방향지시등이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 주차꽃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차꽃가를 딱 대보면 그 주차꽃가의 키와 방향지시등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식별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후진 가이드램프를 위한 것 같습니다. 후진 가이드램프라고 한다면 후진등이 딱 켜지면 바닥에 점점점이 딱 비춰져서 내 차가 후진하고 있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시스템, 그리고 차 운전자에게는 이렇게 주차선을 맞추면 될 것 같다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게 적용되다 보니까 아래쪽에 후진등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GV80이나 G80, G90도 같은 이유로 후진등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면요, 실내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제네시스의 레이아웃을 따르고 있어요. 계기판이 있고 모니터가 분리형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네시스의 레이아웃을 따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GV70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핸들이 3스포크 핸들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노말 모델에 들어가는 럭비건 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디자인을 보여주죠. 핸들에도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진짜 스포츠 패키지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전반적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 둘러있는 부분이 있죠. 타원형으로 쭉 둘러있는 부분은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조장치는 터치식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버튼들은 다 바깥으로 빼놓아서 혹시나 모니터가 꺼지고 터치가 먹지 않더라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쭉 일렬로 내비게이션 버튼들과 비상등 버튼을 배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실용성도 있고 갑자기 누르기도 좋지 않을까. 그 뒤쪽에 붙어있는 통합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GV80, G80과 다르게 오똑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V80은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어서 여기다 글씨를 쓰기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GV70은 위쪽으로 솟아있기 때문에 글씨를 써서 내비게이션을 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다이얼식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유일하게 전체적에서 공유되는 부분 같은데요. 아마도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올 것 같이 생겨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센터 콘솔의 폭이 좁다 보니까 수납 공간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에 무의식적으로 컵을 뽑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기어 변속기 쪽을 툭 건드려서 컵이 엎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아서 잘 하셨겠죠? 제네시스 팀에서 알아서 잘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엎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변 배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체 사진이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배기가 이렇게 두 개로 뽑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아마도 배기구가 이렇게 두 줄로 쭉 이어지는 걸 봤을 때 3.5 모델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시동 걸고 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근데 배기음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만 배기음이 조금 켜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가변 배기가 장착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지만, 아니 어떻게 V6에 3.5인데 380마력인데 가변 배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뭐 외관도 괜찮고 실내도 괜찮고 뭐 팔방 미인 같다 이런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거 차가 좀 작고 후방 디자인도 조금 아쉽고 실내 디자인도 너무 좁아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GV70은 무언가에서 조금씩 조금씩만 양해를 구한다면 충분히 팔방 미인이 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이의 모카 샤스파이였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보니까 더 멋있긴 하다. 이게 스포츠가 약간 크롬이 좀 더 어두운 크롬, 다크 크롬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라는 게 뒤에는 솔직히 스포츠 모델은 너무 과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포르쉐처럼 전면만 스포츠로 할 건지 후면만 스포츠로 할 건지 전체를 스포츠로 할 건지 뭐 실내도 스포츠 패키지로 할 건지 이런 걸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럼 물류하시는 분이 정말 괴로워하시고 생산에서도 진짜 지금 쌍 욕을 막 받고 계실 거예요. 댓글로. 자,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차 생산 안 해봤지? 이러고. 근데 이게 다크크롬이 다 다크크롬인데 이 제네시스 엠블럼은 그냥 제네시스 엠블럼이라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쉐보레도 골드타입 를 블랙 타이로 바꿔주는데 제네시스 정도는 해줘야지.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2.5 터보부터 시작한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2.5 터보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304마력 그거 다 뽑아낼 일이 솔직히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 터보로 250마력 정도로 만들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렴하게 팔지 않겠다. 그렇죠. 비싸게만 팔겠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 전략이 먹히겠지만 중국에서는 2000cc가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엄청 나거든요. 중국에는 2.0 나오겠죠? 네, 우리나라에도 2.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제네시스를 내리려고 그러세요? 올려야지. 아, 저도 사고 싶으니까요. 제네시스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서러워서 BMW 산다. 이건 그래서 얼마입니까? 적어도 4천 중반에서 시작해서 7천 전에 끝나지 않을까. 2.5지만 4천에서 시작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뭐 직물 시트 달아야 되나? 괜찮아요. 직물 시트 괜찮아. 4천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4천. 4천으로. 네. 4천. 4천 초반 될 것 같습니다. 4천 중반보다 조금 낮은 금액에 돼주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샤스파이가 나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 오늘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샤스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